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행동에서는 우물거리지 말고, 대화에서는 횡성수설하지 말며, 생각에서는 모호하게 하지 말라. 너의 혼이 자체 속에만 갇혀있게 하지도 말고, 자신의 궤도를 이탈해서 제멋대로 날뛰게 두지도 말라. 너의 삶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하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순수하고 지혜로우며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고를 유지해 나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와서 그 샘을 저주한다고 해도 그 샘에서는 계속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온다. 그 사람이 흙이나 오물을 그 샘에 던져놓어도 샘은 그것들에 의해 오염된 채로 있지 않고 얼마 후면 그것들을 분해해서 씻어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가질 수 있는가? 늘 유의하여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선의와 소박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행동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서는 명확하게, 생각에서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혼이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더라도 우리의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고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처럼 어떤 누가 와서 저주를 퍼붓거나 오물을 던져도 샘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오염되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하며 계속해서 맑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선의와 소박함,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